자, 안녕하세요. 정하태입니다. 이렇게 또 앉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엄청 이상한 제품이에요. SNS상에서 정말 핫했던 제품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 에어팟 모양의 스피커인데요. 제가 얘 택배를 시켰는데 보이세요, 이 상태를? 상태 보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돈 주고 산 물품이 이렇게 온다면 다 구겨졌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직구한 건가요? 네. 아, 직구해야 되는 거구나. 아, 직구는 뽁뽁이도 없어. 이렇게만 왔어. 이렇게 왔어요? 미친놈들 진짜. 자, 일단 뜯어볼게요. 뭐 박스 상태는 이렇고요. 열리긴 하는 건가? 오! 자, 설명서 있고요. 오, 영어로 적혀있네. 볼 필요 없죠, 근데? 케이블 있고요. 이거는 USB를 꼽아서 이어폰도 꼽을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는 다용도 케이블입니다. 선이 3개죠? 이런 거 싸구려 제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망의 본체! 오! 와, 신기하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네, 진짜 에어팟처럼 생겼죠? 여기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겠죠, 아마도? 약간 소라게 듣는 것 같아. 그 소라게 딱 귀에 끼면 어? 진짜다! 진짜죠. 그리고 당연히 마감은 조악합니다. 여기 나사 박는 게 다 보이고요. 이런 거 당연히 마감 처리 안 하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크롬 도금을 해놓은 플라스틱 부품이 있는데 이 안에는 역시나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래 든 게 없어요. 딱히 그냥 기능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있네요. 우와, 마이크 있는 거 몰랐다.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라고 적혀있어요. 핸즈프리 통화가 된다는 뜻인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를 꼽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렇게 꼽아서 3.5mm 이어폰을 꼽는 거겠죠? 그리고 TF 플래시를 꼽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를 TF 플래시를 꼽으면 노래를 재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충전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블루투스 모드. 소리 좀 크다. 블루투스 모드. 어, 됐다. 연결했어요. 베이스는 괜찮은데? 들어주는 거 한데? 자, 이렇게 음질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쓰레기고요. 그나마 베이스는 좀 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제 역시 중음과 고음은 쓰레기 수준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저희 메리피디님이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이 재생 버튼을 한번 눌렀더니 다시 안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지금 클릭형이잖아요. 재생 버튼은 터치가 됐어요. 얼마나 마감이 조악하면. 그리고 새로 블루투스를 연결하려면 이 재생 버튼을 꾹 눌러야 되거든요. 못 누르기 때문에 어떡하냐. 여기 일단 뚫린 구멍으로는 소리가 다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쓰레기입니다. 역시나 쓰레기고요. 진짜 관종들을 위한 아이템이다. 관종들을 위한 아이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만 원을 정말 소중하게 쓰고 싶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이거 추천드리고요. 인테리어용으로는 어떤가요? 인테리어용으로 어떠냐고요? 인테리어용으로도 쓰레기죠. 이건 인테리어용 어떻게 써? 이거의 장점은 없는데? 그냥 생긴 게 귀엽다. 그리고 에어팟 짝퉁이다. 역시 짝퉁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통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핸즈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들려요? 들려요? 어? 들려? 이게 들리는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마이크 음질 어때요? 아, 근데 아무 말이나 다시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아태입니다. 어, 들리네. 들리는데 굉장히 쓰레기예요. 뭐라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청아태입니다를 마태님보다 더 발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네, 통화가 되네. 네, 통화가 되긴 하네. 그래도 핸즈프리 기능도 들어있고 볼륨 자체는 커요. 이 스피커의 볼륨 자체는 큰데 음질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냥 JBL GO 같은 거 3만 원짜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는 어때요? 선물용으로 줄 때는 쓸데없는 선물 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나 주지 이걸 쓸 데 있다고 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역시나 안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돈을 지갑 속에 넣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았죠? 자, 이제 쓰레기 버리세요.